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 저는 오늘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저정표님의 근대 가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 오늘은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전영표님의 가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여기 전시 문 중에 어르신께서 오셔서 제가 양해를 드리고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 전영표 가옥은 참으로 2층 집이고 멋있습니다. 마당에는 정원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주목과 그리고 자두나무, 오엽송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회양목, 그리고 철쭉과 여기 그런데 야 대단합니다. 여기 진달래가 폈습니다. 진달래가 아직 날씨가 따뜻해서 야 여러분의 11월 달에 특종입니다. 11월 달에 진달래를 꽃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잘 나오고 계십니까? 꽃이 지금 한 20송이는 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진안군에서는 남쪽입니다. 진안군에서 남쪽이라서 여기가 따뜻합니다. 아 여기 장미꽃도 지금 봉우리가 그대로 있네. 장미꽃도 봉우리가 여기 그대로 지금 맺혀 있습니다. 꽃봉우리가. 아 여기 이 마령은 따뜻한 곳입니다. 마령 백운 성수가 진안군의 남쪽이라서 주천이나 용담 이쪽 안천 상전보다 따뜻한 곳입니다. 이 따뜻한 남쪽에 자리 잡은 전영표 가옥입니다. 이 2층 집이 드문데요. 그 위에는 함석으로 파란 함석으로 되어 있고 또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리 단아하고 또 멋집니다. 이 전영표 가옥은 원래 진안군의 마지막 관선 군수였던 전희재 군수의 친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지사를 지낸 그리고 진안 군수를 지낸 전희재 군수의 친할아버지가 전영표님 가옥입니다. 1924년도에 이게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그때 건립됐고 이 안채와 사령채가 기역자를 이루면서 있고 또 헛강과 사랑채 앞으로는 헛강과 부속 건물이 또 있습니다. 헛강과 부속 건물도 있고 옛날에 2층은 누에를 키우는 이렇게 잠실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단아하고 멋집니다. 옛날 고풍스러운 그런 가풍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디딤돌 이 마루도 그대로 있고 군살도 그대로 있습니다. 뒤안으로 한번 후정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독대가 아주 가지런히 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마당 이 장독대 뒤쪽으로는 또 마루가 있네요. 참 멋집니다. 마루가 있어서 여기에서 또 안방으로 거실로 이 음식들을 여기서 장을 퍼서 음식을 또 쓰는데 이렇게
이 마루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궁이도 있고 회벽도 그대로 깨끗하게 잘 치료되어 있고 아주 대들보와 석가래도 아주 잘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배경이 백이 아주 좋습니다. 이 송림이 우거져서 저 마이산, 이 마이산에서 시작해서 맥이 이 광대봉을 흘러서 이렇게 이 강정리로 모인다고 합니다. 이 강정리가 지난해 명당 중에 명당이고 이 강정리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역사, 세계를 들어올린 사나이 전병관 선수가 바로 이곳 강정리에서 태어나서 여기 마령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역도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광대봉의 그 기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정리 마을에는 출세하시고 이름을 날린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마루가 지금 뒤에만 마루가 세 개가 쪽마루가 두 개, 또 후정마루가 또 하나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엌이 아주 예쁘게 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엌이. 학독과 또 돌학과 절구통이 이렇게 있고 또 이쪽은 채수구멍 이 물이 이쪽에서도 쭉 이렇게 흘러서 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채 헛가는 좀 낡아서 낡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쓸만하고 멋있습니다. 그 화단의 나무들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경이 전공인데 오엽송 나무도 많이 자랐고 이쪽에도 지금 주목나무와 철쭉 그리고 회양목 또 정원에 여기 옛날엔 분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연못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석등이 있고 저쪽에는 호랑가시나무가 있습니다. 호랑가시나무 남부 수종인데 호랑가시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고 오늘 정말로 아름다운 근대 가옥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의 전영표님 근대 가옥을 여러분에게 구석구석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지난해 오시면 여기 한번 와서 구경하시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후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